네, 2021 리서치 슈퍼위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허혜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허혜민 연구원 모셨으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먼저 해야 할것 같아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이 예, 지금 가장 그러니까요. 지금 빠르고 16%만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약간 베타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크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짐작해 보자면 얼마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환자 모집이 이제 완료가 그렇죠. 돼서 그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적 성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분기 실적이 항상 좀 좋아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완료하고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기대감으로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밸류에 대해서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목표가 이제 거의 다 와서 그래요. 이제 이 고민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좀줄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실적 좀 가시화되면 그 부분도 좀더 실적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애널리스트가 확인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실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저 실적이 안 나오면 애널리스트가 할 말이 없잖아.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그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어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워낙 이제 세서 그죠? 요거죠.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전반적인 내년도 업종 전망을 또 해봐야 돼요. 사실 작년은 저희 뭐 임상 3상에서 워낙 실패해서 깨지는 것들이 많았고 해서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이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네, 너무 훌륭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전망을 할때좀 고민을 했었는데, 짧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년도 좋다 이렇게 내년도 보고 좋다. 있고요. 네, 올해 워낙 좀 성적이 좋았어서 조금 내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보고서에서 짚었던 것들이 이제 학회 데이터 항상 저희가 점검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펀더멘털하게 바뀌는 것들, 그다음에 모멘텀 좀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해봤고요. 최근 신규 상장도 뭐 워낙 또 핫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노즈로 한미 약품을 꼽았고 관심 종목으로 오스코텍, 에스티팜 이제 커버리지 게시했고요. 나이백도 그냥 나이백까지. 좋게 보고 있고요. 쓰고 나서 조금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추가로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네요. 더 실적 상향 조정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회부터 일단 볼까요? 뭐그이 코로나가 저기 그 워낙 저기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코로나를 좀 걷어내고 보면은 역시 학회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예. 이게 이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좀 많고요. 학회는 보통 상반기에 좀 주요 학회들이 몰려 있어서 상반기가 좋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수급적으로 변수가 있다면 공매도 이제 규제의 금지 완화 요게 이제 3월경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점검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월 이제 JP모건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그 비대면으로 많이 학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제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JP모건에서 누가 제일 좋을 거냐라고 여쭤보실 것 우리 업체 같은데, 중에 네, 항상 JP모건 개최할 때 보니까 그좀 시가총액 부담이 적으면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 특히 파트너십 미팅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기술이자 기대감이 좀 있을 만한 회사들이 좀 좋았고요. 내년에는
오스코텍이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이제 JP모건하고 겹쳐 있고 네. 나이백도 지금 물질 이전 계약 맺은 회사하고의 그 전임상 물질 도출 데이터가 이때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회사가 현재까지는 조금 데이터 발표를 하고 기술 이전 논의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면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비대면으로 했을 때 뭐 기술 이전과 관련한 논의라든가 이게 어떻게 성과에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대면 비대면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올해 비대면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기술 이전은 훨씬 더 활발했거든요. 확실히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화상 미팅이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면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데이터들이 네. 이제 쭉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뭐 화이자 백신 유럽에서 승인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시나 초기 공급이 1월 JP모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저희 섹터가 이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네. 게 말씀드렸던 이제 3월 공매 금지 완화 그리고 이런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초기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로 좀 올라왔다라고 하면 뭔가 숫자를 이제 초기 공급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돼서 수혜가 있는 주식이 아니면 약간 이제 이때는 4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하게 이 쉬어가는 타임에 펀더멘탈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좀 정신이 없었지만 좀 변동될 만한 그러니까 그 신약 트렌드가 바뀔 만한 상황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네. 그다음에 인클리시란이라고 하는 RNA로 이제 희귀에서 만성으로 열어줄 수 있느냐 요것들도 이제 내년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좀 게임 체인저 두 개로 뽑고 있고요. 아두카누막 같은 경우는 이제 FDA 부정 의견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3월이 돼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꼭 그 자문의 의견을 꼭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줄 수 있고 알츠하이머는 이제 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내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이건 문제가 됐던 건 뭐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 삼상이 좀 네.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아서 똑같은 이제 그룹군인데 한 군은 잘 나오고 한 군은 잘 안 나왔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환자 모집을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신약 승인 신청을 넣었던 건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데이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T밸류가 잘 안 나왔던 거예요. 네. 네, P밸류. 네. 네, 그거 네. 있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원료 CMO를 해줄 수 있느냐 요 기대감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아두카누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산업적인 의미는 이제 중추신경질환이 열릴 수 있는 이제 그 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이제 여보이가 처음 허가되면서 면역관문 억제제의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키트루다가 이제 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아두카누밥이 이제 중추신경질환 쪽에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3월 좀 중요하고요. 네. 뭐 인클리시란도 그 20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RNA 시장에서 이제 만성 으로 열 수 있느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티팜이 원료 예, 생산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우리 이야기할 때는 면역 항암 치료제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18년 동안 약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중요 환자 환우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그렇죠. RNA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에 갖는 의미가 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의 RNA 치료제는 희귀 질환만 타겟을 했다가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 CMO 업체들은 굉장한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ST팜을 꼽을 수 있고요. 해외는 이제 그렇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네. 이제 내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라든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첫 해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더 숫자에 대한 가시성 이런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내년에 이제 해외 진출한 회사들의 실적 확인을 하시는 것이 네. 이제 관전 포인트고 제가 이제 한미를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한미가 내년에 이제 오락솔하고 롤론티스 요거 이제 두 개가 내년에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매출 마일스톤이나 허가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한미가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한 게 그렇죠. 이쪽이네요. 마일스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실적 추정치 포함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더 상향될 수 있다. 네네. 대웅재 그 지금 요거 그 메디톡스와 분쟁 중인 거 그 얼마 전에 탈모 치료제 얘기 나왔던 게 같은 물질로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이 조금 자극적이라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연구자 임상이기 때문에 다시 임상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 탈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나보타의 결과가 12월 이제 16일경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예, 세이프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 네. 좀 보자. 모멘텀 이제 당연 기술 이전이겠죠. 제가 이제 기술 이전 미팅을 한다는 회사들이 이제 워낙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기술 그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미팅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실제 기술 이전까지 가는 확률들이 단계별로 이제 있는데 한 5% 정도 미만의 확률로 제가 이제 파트너십을 미팅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기술 이전이 될 확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낮네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 편한 단계가 일단 비밀 유지 약정이 지나고 요 이제 텀싯 하기 전에 요 사이에 물질 이전 계약 MTA를 맺습니다. 그래서 네. MTA를 하는 회사들이 기술 이전으로 갈 확률이 좀 더 14% 이상, 2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접근하시기 더 편하고 타이밍이 네, 시기도 MTA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후에 딜로 본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통상 이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예측하기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네. 이제 업체들 이제 살펴보시면 언론 보도에서 이제 MTA를 맺었다라고 하는 회사들을 19년, 20년을 조사를 해보니 2021년에 기술 이전이 가능한 품목들이 뭐 어제 오늘 예, 나왔죠. 예, 네. 레고캠바이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레고캠바이오 이제 그 제2사하고의 플랫폼 딜 요거는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1분기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좀 핫했던 이제 올릭스 여전히 핫한데 올릭스도 내년 상반기 알테오젠도 상반기 뭐 그 뒤로 큐리언트 나이백 아프타바이오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진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꼽아봤고요. 이 그 지금 별표되어 있는 타이밍은 그건 거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한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협력 그 협상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조건이 좀 안 맞으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요 타이밍만 한번 이제 보시는 것이 네. 예, 조금 더 이제 접근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제가 자료에 적은 것 네. 중에 그 이 MTA는 이제 보통 전임상이나 플랫폼 그러니까 그 다국적 제약사가 확인해보고 싶은 걸 가져가서 뭐 확인을 하는데 임상 단계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상 단계에서 LO를 라이센싱 하우스 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네. 지금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이렇게 있고요. 네, 한미도 트리플 어그니스트 이상이기 때문에 한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뽑았던 기업 공개? 게 네, 기업 공개. 신규 상장 종목들 워낙 이제 핫해서 뽑아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네. 초반부터 굉장한 인기를 끊어서 그렇죠. 네, 사실 상장 이후는 그렇게 재밌진 네.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공모가 밴드보다 아래 아래로 이제 할인해서 상장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부담이 좀 적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체 위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셌고요. 네. 이건 이제 자료가 제가 8일 발간이라서 좀 이후 업데이트인데 고바이오도 결국 공모가 밴드 밑으로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을 뽑아보면 사실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좋을 때 IPO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워낙 IPO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공모 자금도 컸고. 그래서 내년은 어떨까라고 봤는데 내년도 올해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이 공모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투자하실 때 좀 먹거리가 많이 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핫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백신 그렇죠. 예, 유명한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올라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고 실적이 좀 있는 제약사 CJ헬스케어인데 이름 이제 바꿔서 HK이노엔 이것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특징이 이제 관계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보령제약 관계사 바이젠셀이나 제넥신 관계사 네오이뮨텍, 부강 관계사 콘테라, 그다음에 오스코트 관계사 제노스코 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그 비상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D&D 파마텍이나 GI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이런 업체들도 네. 내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대여는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대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다 약간 중대역급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고 신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내용들 잘 모르니까 제가 종종 나가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이어와서 종목으로 또 정리를 해야겠어요. 앞서 이제 종목들 간단하게 최선호주 그리고 관심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네네. 한미약품 지금 목표 주가 벌써 조금 도달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오락솔이나 롤런티스 네. 허가되면 허가 마일스톤 추가로 더 위로 갈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롤런티스랑 이제 오락솔 같은 경우는 내년 매출 전망이 이제 1,000억이고 2024년에는 이제 합산해서 1.4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얘가 이제 10%에서 15% 마일스톤 들어오기 때문에 네. 1,000억 팔면 이제 100억이고 2025년에 1.4조 팔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이제 한미 사이언스 30% 주고 이제 한미약품 70%이기 때문에 네. 올해 영업이익을 이제 32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1,000억으로 그 EPS 그로스도 이제 실적도 이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허가 마일스톤이나 이제 세일즈 마일스톤이 이제 업사이드가 있고 2025년이 되면 내년 1,000억 영업이익이 또 더블돼서 1,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이제 기술 이전을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바이오텍들의 그런 이제 뭐 선두로 그렇죠. 했던 걸 보였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마일스톤을 처음으로 받는 회사 거둬들이는 네네 네. 그 거둔 이제 수확 하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적으면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 오락솔과 롤론티스가 내년 중순 이후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네. 허가는 상반기고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신약 마케팅인데 네. 내년 이제 하반기 신약 마케팅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YK 역제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거 좀 기대하시는 것 같고요. 데이터 락업이 이제 11월 말에 풀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월 정도 돼야 탑라인 공개할 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상향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에스티팜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이 좀 확장되면서 네. 예, RNA 시장 커지는 거에 대한 그 CMO 수요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백이 어제 이제 보고서 어제 이제 계약 공동 연구 계약을 네. 했고 제가 오늘 아침 이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바이오텍 치고는 잘 신뢰를 좀 높여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최근에 얘기한 게 치과 치주 골 이식, 그거 이제 중국의 허가를 연내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이제 10월에 이제 CFD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내 이제 염증성 장질환 쪽을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공동 연구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지켜주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좀 풍부한데요. 1월 JP모건 나가서 그 전인상 발표하는 것도 있고 내년 중순 정도에는 siRNA 쪽으로 데이터 전인상 발표하는 거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플랫폼 기술 이전 하려고 하고 네. 있고 22년에는 그 염증성 장질환 또 기술 이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네. 뭔가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 기다림의 재미가 있는 회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백은 지금 목표가는 선정 안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뭐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어요. 네, 목표가에 근접 목표가 사실 넘었어요. 네. 네, 돼 있는 상황이고 오스코텍도 에스티팜도 다 이제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거나 뭐 비슷해져 있는 상황인데 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들 생각한다면 상향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들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쪽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에 또 네.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허혜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